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마음의 크기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마음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리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마음에는 크기가 있고 사람마다 각각 마음의 크기가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졌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좁아서 밴댕이 속 같다고도 합니다. 태어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태어났으며 자라면서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에 따라 마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진리로 곧 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만큼 마음의 크기는 무한대로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혜도 지식도 사랑도 권세도 무한하게 넓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커지는 만큼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으며 교회에서는 물론 가정과 일터, 사업터 어디를 가도 많은 열매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렇게 큰 마음, 즉 영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마음의 구성 요소를 배울 차례입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어떤 비진리가 있는지를 알아서 그 비진리를 빼어버리고 진리로 채울 때 마침내 온전한 영의 마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등불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 비추어서 모든 비진리를 낱낱이 발견하여 벗어버리고 온전히 영의 마음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전국에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계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계 성도 여러분, 전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원래 아담의 마음에는 진리의 지식들만 채워져 진리의 마음이었는데 아담이 범죄하여 영이 죽게 되자 원래 있던 진리의 지식들은 점점 사라지고 비진리의 지식들로 채워졌다 했지요. 그러나 완전히 비진리의 마음으로 된 것은 아니고 진리의 마음도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진리의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한 것을 좋다고 생각하고 선을 추구하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안에는 진리의 마음과 비진리의 마음이 공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 안에 진리의 마음, 비진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느끼시죠? 즉 악한 마음, 선한 마음이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영의 또는 이렇게 육에 이렇게 마음이 있다는 거 또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진리의 마음과 비진리의 마음 외에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란 그릇 안에 진리의 마음, 또 비진리의 마음, 그리고 또 다른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이 또 다른 마음에도 또 있는데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복잡하게 지시기 때문에 세 가지만 설명하게 됩니다. 바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본성은 간단히 말하자면 각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근본된 성질로서 마음을 밭으로 비유한다면 본성은 흙의 토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성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생명이었던 아담의 영이 죽고 육으로 변질된 때부터 아담의 마음에는 원래 아담의 근본 재료인 흙의 성질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흙은 그 안에 어떤 성분을 가미하는가에 따라 토질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지요.
이런 것처럼 마음에도 어떤 성분이 들어오는가에 따라 마음의 토질이 변해 나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맨 처음 영의 지식으로만 채워져 있던 아담의 마음이 옥토밭과 같이 기름지고 부드러운 본성을 갖고 있었다면 점차 그 마음밭에 독하고 악한 성분들이 첨가되어 변질된 본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보고 듣고 느끼는 속에서 마음에 악이 들어오는 만큼 그 본성이 변질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간사하고 교활한 성질, 비겁한 성질, 거칠고 포악한 성질, 자기 유익을 구하는 성질, 거짓되고 핑계대는 성질, 교만하고 무례한 성질, 이런 여러 가지 악한 성질들이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밭을 점점 변질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비진리가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사람의 본성은 사람의 귀를 통해 그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귀라는 것은 1차 영혼용에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사람의 전신에서 나오는 진액의 결정체입니다. 세상에서도 귀라는을 많이 사용하지요. 귀, 귀의 공부를 한다. 그런데 그들이 귀 공부를 한다면서 귀가 정령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귀는 사람의 전신, 전신에서 나오는 진액의 결정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정자와 난자를 통해 처음 아담에게 주신 생명의 씨가 전해지게 하셨고 또한 이 정자와 난자 안에는 각 사람의 귀가 담겨지게 하셨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남자의 정자 하면 정자가 한 번 참 예를 들어 사랑하는데 이 정자의 수만 해도 뭐 몇억 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아요 정자 수가. 이게 우리 사람이 만들어내고 있으니 그런데 참 몇억 개 중에 하여튼 못해도 1억 뭐 2억 이렇게 중에 그 하나하나의 그 정자를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워낙 적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그럼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적은 정자 안에 사람의 전신에 나오는 진액의 결정체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노상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 귀 속에는 외모는 물론 체질이나 지능, 성격, 심지어 버릇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눈에도 보이지 않은 적은 정자 이 씨 안에 우리 사람의 전신에서 나오는 진흙의 결정체가, 진흙의 결정체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 속에는 외모, 사람 외모. 여러분이 태어나면 부모의 어떤 외모를 닮아 나오죠. 엄마, 아빠든 하여튼 부모의 외모를 닮아 나와요. 뭐 많이 닮든 적게 닮든 닮아 나와요. 어떤 사람 한번 찾아봐도 닮은 데가 없으니까 그냥 고민을 했는데 보니까 발가락이 닮아 나왔다나요? 이건 말도 안 되지만 하여튼 많이 닮아 나오잖아요. 이렇게 외모는 물론 체질도 닮아 나오죠. 아주 그 이제 남자가 너무 체질이 약해 봐요. 그러면 자녀도 비실비실 체질이 약한 아들을 딸을 낳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 부모가 그냥 아주 건장해 봐요. 그러면 자녀도 아주 강건한 이런 아이를 낳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체질이나 또 지능, 또 성격, 성격도 아버지 그냥 성격이 그냥 굉장히 괄괄하면은 그 아들의 성격도 괄괄한 거 봐요. 그래서 아이의 성격을 보면 아버지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 아버지가 자기 해외 가서 안 계시다 해도 아이의 성격을 보면 그 아버지 성격을 알아요. 만약 아이가 이렇게 이제 젖을 먹는데, 뭐 돌이 되기 전 젖을 먹는데 젖을 좀 늦게 줬다. 아,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밥 달라고, 젖 달라고 앙앙 우는데, 아, 젖을 늦게 줬어요. 엄마가 그냥 얼른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소리가 더 커져요. 더 앙앙. 그래도 안 나타나. 더 소리가 커져요. 이제 그냥 앙앙 울어 젖힙니다.
배고파도 빨리 안 준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성질이 날 대로 나가지고 그냥 왕 울어대요. 그럼 그때 가서 젖을 물려봐요. 젖을 뭐, 빨라고 해요? 젖 먹으려고 해요? 아니죠. 그냥 뿌리치고 이제 싫다 이거. 나 이미 성질 났다 이겁니다. 왜 이제 왔느냐 이거. 처음에 앙 하고 울 때 젖을 물리지. 왜 이게 화가 날 대로 났는데 이제서 오냐 이거. 그래가지고 젖을 넣어도 막 젖히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또 넣어서 달래고 막 얼래가지고 줘도 잘 안 빨아요. 그러다가 한참 달래면 그때도 하면서 이제 슬퍼가지고. 그러다가 젖을 이제 나중에 겨우 절제해서 빨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아비의 성격은 그렇게 불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격도 심지어 버릇까지 담겨져 나옵니다. 버릇까지. 아버지가 참 뭐 팔자걸음을 걸었으면 그 아이 성장하면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비 돌아간 자기 아비 본 적도 없는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팔자걸음을 걷는 거예요. 아비의 버릇까지 닮아 나왔다 이면. 그래가지고 저 아기는 돌아간 저 자기 아비의 버릇까지도 꼭 닮아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 성장하게 되죠. 그러므로 길을 물려받은 자녀들은 자기 부모를 닮아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의 근본된 성질, 곧 부모의 본성도 귀 안에 담겨져 후손에게 전달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밭이 옥토밭일 때는 자녀도 옥토의 마음을 타고나기 쉽고 부모의 마음이 길가밭 같은 토지를 가졌을 때에는 자녀도 대체로 강팍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본성은 타고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마음밭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본인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접하는 환경에 따라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마음에 어떤 것을 받아들였는가에 따라서 변합니다. 악한 환경 속에서 비진리에 많이 접하게 되고 그래서 악한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만큼 본성이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맨 뭐 폭력 영화, 폭력 이런 걸 많이 보니까 그렇게 그렇게 변해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나 성장하면서. 맨 안 좋은 그냥 이상한 거 보면 또 그렇게 변질되고 가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50년대, 60년대는 너무 슬프게 과거 일제 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또 가난한 거 살았기 때문에 그때 영화를 보면은 맨 그런 또 6.25 때나 이런 영화 보면 맨 슬픈 영화. 그러니까 그때는 눈물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슬픔은. 그러니까 선한 거 보면 눈물 흘리고. 그래도 착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도둑시도 없었고. 농촌에 뭐 그냥 대문이 없어도 도둑질을 가지 않. 거지들이 농촌에 그 당시 거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지 동네에 가서 집이 비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대문도 없어요. 마당에는 뭐 쌀이 널려 있고 고추 널려 있어요. 그래도 안 가져가요. 옛날은 그렇게 선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대로 산다고 선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60년대, 50년대로 되돌아가서 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마음을 비교한다면 그들보다 낫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죄로 관영된 속에 태어나서 죄악 속에 자라기 때문에 내가 죄를 밥 먹듯이 먹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자라기 때문에 이 성결의 복음이 아니면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인 줄 몰라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우며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결의 복음이 아니면 죄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기가 마지막 때 어려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은 것과 같이 의인 찾아보기 힘든 때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결 세상 바라보지 마라 짝하지 말라고 늘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바라고 세상 짝하며 아유 세상 동무들이 그러니까 하고 따라가면 같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만큼 본성이 악해지는 것입니다. 선한 환경 속에서 자라면 그 본성의 악이 비교적 적게 심겨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타고나는 마음밭도 사람마다 다르며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본성이라는 것은 100이면 100, 사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바탕 위에 후천적으로 입력되는 성분들이 더해져서 사람마다 독자적으로 생겨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에 선과 악을 분별할 때에 양심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 보면은 자기 양심에 따라 평가하지 옳다 그러다 저 사람은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게 되면 스스로 부끄럽게 여김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말하기도 하고 악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양심도 없다 하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양심이라는 것도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만들어진 본성 속에서 나름대로 이것이 선이다, 저것이 악이다 하고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그런데 문제는 이 양심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데 있습니다. 본성이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그 본성 가운데서 분별하는 선과 악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곰곰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러지 않나. 양심이 다 다르죠? 우리 짐은 다르지 다 달라요. 얼굴이 다르지 양심도 다 달라요. 그런데 양심에서 선과 악 판단하는 기준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나서도 나는 내 양심을 따라 행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흉악한 범죄자가 있을 때 의분에 못 이겨서 그를 스스로 처벌해야 하겠다며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분명히 살인이라는 죄를 범했으면서도 내 양심에는 옳은 일을 했다. 나는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둑질이 선이냐 악이냐 묻는다면 대부분이 악한 일이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에 대해 도둑질이냐 아니냐 물으면 각 사람들의 양심이 다 다른 것이 드러나지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자기 것이 아닌데 취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바늘 하나 훔쳤다고 해봐요.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바늘까지가 얼마나 몇 푼이나 된다고. 뭐 소를 훔쳤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받겠는데 바늘 훔쳤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어떤 사람은 바늘을 훔쳤다 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나는 도둑질했다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은 바늘이래 하도 도둑질하지 않는다. 내 것이 아니면 취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싼 것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양심의 판단 가치 기준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회개 편지에 보면 많은 분들이 그 회개한 내용에 보면 하나님 걸 도둑질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죄종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지금 회개들 많이 해오신다 이 말이에요. 만약 성교회든 각의 뭐 기관이든 마찬가지예요. 이거 회개 참 조심해야 됩니다. 회개. 회개를 담당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회개를 이제 회개하러 이렇게 회개 편지를 보냈는데 뭐 과거에 뭐 회개를 담당했던 거 하나님이고 회개 기관의 것도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그 돈을 회비의 그 돈을 임의대로 써버렸다 이 말이야. 내가 어려울 때 필요할 때 임의대로 썼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채워놨다. 이거 회개하는 사람. 어떤 사람 임의대로 쓰고 갚아야겠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 못 갚았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쓰고 갚으려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세월이 지나갔다. 그런데 이제 떠올랐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 다 도적의 마음이죠. 왜? 하나님 것을 내가 쓰고 안 갚았어도 도적이요. 또 내가 임의대로 하나님 걸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갚는다. 이게 도적이요. 다 도적의 마음입니다. 이런 도적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절대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도적질할 수 없는 거죠. 도적질하지 말라. 분명히 있잖아요. 십계명에도 있어요. 십일조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거 도적질하잖아요. 십의 일은 하나님 거라 했는데 그 도적이기 때문에 공 못 받는 거죠. 더군다나 이건 대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일조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걸 도적질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도적이 심장이 강하다 해도 청와대가 들어가서 도적질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은 검사직 가서 도적질하는 사람도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그건 심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하나님 걸 임의대로. 아, 그건 뭐 조금이니까 회배. 바늘은 바늘 도둑은 도둑 아니고 소 도둑만 도둑입니까? 바늘도 훔치면 도둑이요, 소를 훔쳤어도 도둑이요, 다 도둑입니다. 저기 소똥만 똥이고 사람 똥만 똥이고, 죄송합니다, 똥 이야기에서. 저기 파리똥은 똥 아닙니까? 파리똥도 똥이라고 합니다. 소똥도 똥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적은 도적, 큰 도적 나눌 수는 있겠지만 얕은 도적은 도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걸 훔친 도적이라 이 말입니다. 아이고 나는 채워넣었어요. 그걸 하나님 걸 내 마음대로 쓱 쓰고는, 내 유익자 쓰고는 나중에 쓱 채워놨다. 그게 될 법이나 한 일입니까? 이게 회개되지 않고 만약 그 영혼이 떠났다고 하면 구원 못 받는 거죠. 회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자기 것이 아닌데 취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물건을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사용했거나 적은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아쉬울 때는 돈을 빌려서 이자 얼마 주겠다 하고 씁니다. 써놓고 이제 만약에 사업이 잘못돼서 참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사업이 잘 되려고 빌려 썼는데 그만 사업이 안 돼서 이렇게 망했다. 그래 내가 참 이자를 줄 수 없다. 압니다. 그러면서 원금은 갚겠다. 그래. 원금은 갚겠다. 그럼 이자까지 달라 그러면 내가 원금 갚는 것만 해도 내가 얼만큼 내 양심적인 줄 알으라고 그래요. 아, 원금을 갚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라고 대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분명히 아쉬울 때는 이자 얼마 주기로 하고 빌려놓고 이제는 자기가 사업이 잘못됐으니까 이자도 못 주고 원금 주는 것도 감사의 역이라고 한다. 대려 큰 소리 친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그런 분 없으시겠죠. 네, 적은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은 건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 정도는 도둑질이 아니다, 악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가 왜 남의 것을 함부로 손대느냐 하거나 빌려준 것을 갚으라 하면 오히려 그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 속 좁게 군다 하고 상대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요. 또 세대와 지역에 따라서도 양심의 기준이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공경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전에는 서울에 살던 아들이 시골에 부모님께 가면 집안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기 전에는 나이 많은 형님이나 누님을 먼저 만나도 먼저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방문 밖에서 절하여 인사를 드린 후에야 다른 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배웠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님께 잘못하는 것 같고 양심에 거리 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도 이제 방학을 하죠. 이제 방학, 겨울바, 여름 방학을 하고 이제 시골에 부모님 집에 이제 시골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겨울방학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 방 안에 계시죠. 그럼 밖에서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인사한다. 그럼 방문을 여시죠. 여러분 마루에 올라가서 마루에서 큰 절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마루에. 그럼 부모님 이제 안방 방에 방 안쪽 아루목에 뜨뜻한 데 앉아 계시죠. 그러다 들어오너라.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들어가요. 들어오너라 안으면 그냥 그 마루에 무릎 꿇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뭐 큰 형님이 계셔 누가 계시면 그 다음에 인사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참 옛날에 우리 여성들은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십사하라면은 참 도망 대부분 갈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느냐? 시집을 가면요. 갓날부터 다음날부터 한복을 입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없어요. 밖에 일찍 나가서 목욕하고 깨끗하고 한복 깨끗 갈아입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문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주무시고 깨어나시기까지. 깨어나시면 어험 하고 방에서 이제 인기척을 낸다. 나 잠자리 일어났다고. 그러면 안에서 이제 밖에서 말씀을 드리죠. 인사로 왔다 말씀을. 그럼 문이 열립니다. 그럼 거기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부엌 일을 한다든가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늦게 일어나시면 추워도 겨울에 추워도 아침까지 뭐 외투가 있습니까? 코트가 있습니까? 뭐 밍크가 있습니까? 추운 그대로 떠올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기침하실 때까지. 시어머니 참 잘못 만나면 고생 많이 시키죠. 난 늦게 기침하면 늦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시어머님이 이제 며느님 길들이기죠. 좀 엄한 시어머님은 3년간을 그렇게 하라고. 시집 와서 3년간을. 3년간을 매일같이 해야 돼요. 어떤 시어머님은 좀 봐줘서 2년간. 그러면 2년간을 해야 돼요. 어떤 시어머니 좀 인자해서 1년만 해라. 그러면 1년간을 그렇게 해야 돼요. 뭐 밤낮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 지금 분들 아마 그렇게 하라면은 시집 안 갈 분들 참 엄청 많을 거예요. 자, 그러나 서양 사람들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지요. 꼭 부모님의 방문 밖에서 절하지 않아도 그리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전에 형님이나 누님을 만나서 먼저 인사를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님께 무례히 행했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다 각각이라서 자기의 양심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자기 양심의 기준이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지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에 맞춰야 참으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참된 선의 절대적인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지는 양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 자체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진리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선과 악이 내 안에 함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시죠? 여러분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내 몸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했습니다. 그냥 공고한 자로다 말이 나오죠. 자,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지금 악한 마음, 선한 마음, 진리의 마음, 비진리의 마음 외에도 내 속사람 마음이 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전에 배웠죠? 육신의 생각. 육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과 결합된 죄성이라고 말했죠? 바로 이 지체란 말, 지체 안에 그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몸과 결합된 죄성이 육신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이 선을 쫓아가는 법,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 선을 쫓아가는 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다. 그러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즉 비진리가 또 강하기 때문에. 진리의 마음이 저버린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소욕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약해서 오히려 이 성령을 거역하는 마음이 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 도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설명한 마음의 구성 요소들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했는데
이 말씀은 곧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 진리의 속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거스려 죄와 불의와 불법을 행하기 원하는 비진리의 속성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오래 들어도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 여전히 비진리의 속성이 강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육체의 일을 버려라 그러면 이건 사망이다. 구원받지 마, 지옥 간다. 육신의 일 버려라. 육체의 일을 버려라. 육체의 현저안이 나와 있죠. 육체의 일을 버려라. 죄인 줄 알면서 침짓 지어갈 때는 죄사함이 없다. 성경에 있는 걸 가리킨다. 이면.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면. 듣지를 않는다. 이면. 지옥 간다. 이면. 그래서 7년 안에 떨어진다. 뭐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면. 여전히 불법을 행해 나간다. 이면. 왜? 내 비진리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기 원하는 비진리의 속성이 강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할례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고 할례하려고 금식도 하고 하는데요. 하지만 육신이죠. 이생의 장, 즉 세상 것을 버리지 않고 끊지도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기 원하는 이 비진리의 속성이 강함으로 결국은 내 마음, 내 진리의 마음은 원치 않아도 원수막이 원하는 곳으로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낳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망길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죄의담을 자꾸 쌓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생각은 강하고 사단이 역사할 때마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나고 성령의 음성은 듣지 못하죠. 그래서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미움도 많고 온갖 것이 내 안에 다 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일꾼들을 할지라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결과는 세상 걸 버리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리 10년, 20년 일꾼 노릇을 해도 여전히 비진리의 마음, 이 악한 비진리의 속성이 남아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선이 저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결과는 사망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곧 마음을 먼저 진리의 마음과 비진리의 마음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다시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은 바로 명백한 진리의 마음, 곧 하얀 마음입니다. 죄가 없는 깨끗한 성결된 이 하얀 마음. 다음으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했는데 여기서 내 마음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마음, 곧 양심입니다. 그리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는 것은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 곧 원수 마귀로부터 심겨진 검은 마음이지요. 결국 이 말씀은 사람이 진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비진리의 마음이 양심마저도 억제하여 이기며 죄와 악을 범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죄악을 범해 나갈수록 마음은 점점 더 검은 마음으로 물들게 되고 양심도 무뎌져서 악하게 변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살아갈수록 더 많은 악을 행하게 되고 그런 만큼 본성도 악해지며 이런 조상의 길을 물려받음으로 세대가 지날수록 세상은 더욱 악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을 벗어버릴 뿐 아니라 본성 속에 있는 비진리까지 발견해서 버려야 합니다.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은 쉽게 구분이 되므로 신속히 빼내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미움, 혈기, 시기, 질투, 판단, 정죄, 가늠 이렇게 스스로가 볼 때도 명백한 비진리를 행할 때는 내가 악하구나 하고 금방 발견할 수 있고 그러면 마음에서 벗어버릴 수 있지요. 그런데 본성 속에 비진리는 숨겨져 있어서
쉽게 발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름대로의 양심에 어긋남이 없게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이 옳고 선하다고만 생각되는 것이지요. 미세한 불순물이 섞여 있는 물컵을 가만히 놔두면 그 찌꺼기들이 바닥에 가라앉아서 컵의 위쪽으로는 마치 깨끗한 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찌꺼기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물이 깨끗한 물은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본성 속에 비진리가 드러나지 않고 가리워져 있다고 해서 깨끗한 영의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의 마음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본성 속의 비진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컵을 흔들면 물 위로 찌꺼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사람이 연단을 받아 어려움을 겪을 때에 본성 속의 비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를 다 뽑아버린 줄 알았는데 큰 연단을 당하여 마음의 고통을 받다 보니 순간 혈기가 나와서 스스로 놀라는 경우가 있지요. 미움, 시기, 질투 같은 것은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자신은 연단 중에 있을 때에 형제가 사랑받고 크게 축복받는 것을 보자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시기의 마음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지극히 겸비하고 무익한 종의 마음을 이뤄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마음이라 생각했는데 많은 일들을 행하고 성도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되자 어느 순간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번 회개 편지 보니까 참 안 그럴 만한 그런 분들이 누가 뭐 잘되고 뭐 어쩌면 그냥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났는데 회개합니다 하고 오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남이 잘되면 좋아해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남이 나보다 잘되고 칭찬받으면 좋아해야지. 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납니까? 초신자도 아닌데 머리들이. 죄종들이.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시기 질투라는 게 원래 없어 봐가지고 이해는 잘 안 돼. 가르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믿기 전에도는 시기 질투라는 게 없었어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사람. 남 잘 되면 좋잖아. 이웃이 잘 되면 더 좋잖아. 내 사촌이 땅을 사면 좋지 않아요. 그게 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납니까? 아, 교회에서도 누가 머리 되면 좋지 않아요. 인정받을 머리 된다면 좋지 않아요. 아, 나도 인정받을 머리 되면 되고. 오히려 잘할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얼마나 자기 구체하냐고. 도와주면 또 얼마나 선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 너무나 잘 알면서도 왜 악한 마음을 발동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뽑아내버려야지. 자, 주님을 사랑하고 100% 신뢰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까닭에 심한 고난을 받으니 신뢰와 확신이 흔들리는 마음을 발견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믿음 좋고 선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본성 속의 비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단받기 전에 욥은 스스로 어떤 악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경외했지요. 악은 모양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경외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나 행함으로나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썼고 고아와 과부를 도우며 수많은 구제와 선행을 베풀었지요. 그런 욥이 심한 고난에 처하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의로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또 친구들이 자신을 권면하고 지적하는 말을 하자 교만한 말들로 그들을 무시하고 누르려고 하지요. 그 친구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욥을 판단 정죄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맘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 욥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의로운 욥의 본성 깊은 곳에 이렇게 악한 것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자신에게 이런 악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마음에서 벗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은 죄를 지적해 주면 그 자리에서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라 이 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 단에서 수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요. 육체 일은 행하면 안 된다. 더군다나 사망이다. 7년 안 떨어진다.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깨우쳐주고 또 말하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해와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너는 해라. 나는 나 갈 길 가겠다. 그 길은 뭔데? 지옥길이지. 하나님이 제 입을 빌어서 또 죄종들의 입을 빌어서 수없이 외치고 외쳐도 순종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전히 육체의 일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해서는 아니 될 일들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을 하려 이런 말을 하면 두려우니까 그런 말은 듣기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제발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저는 어떤 편지도 전에 시골에서 온 편지에 봤어요. 당장 단에서 이제 그런 말씀 안 했으면 하나님이 명하셔서 하는 거예요. 저는 저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싫은 말이지만 요즘 나오는 말. 그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한두 번 하고 말면 도로 뿌리가 자르면은 그 뿌리 근무가 완전 제거해야지. 그러지 않고 자르고 놔두면 도로 자라난다 이 말. 무성해져 버린다 이 말, 도로. 그래서 아버지는 뿌리 뽑게 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저도 말하기 싫지만 아버지 그렇게 하시니.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이제 구원의 길로 천국으로 되돌려 놓으시려고 하신다 이 말. 많은 사람이 사망의 길로 가는 길에서 그래도 극히 일부 빼고 대부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극히 일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에서 무수히 외쳐도 또 예능위원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또 크리스탈 역사하고 이렇게 역사를 해도 그래도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 짓는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 아버지 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외면하시죠. 이미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또다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외면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만큼 아버지 권면하셔도 듣질 않아. 나는 보는 사람이 없지 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걸 어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악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마음에서 벗어버릴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합한 사람은 모르고 죄를 짓다가도 지적이 또 알고 설명했다가도 지적해주면 바로 돌이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바쁜 사람. 이런 사람은 순식간에 영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미세한 죄성의 찌꺼기조차도 남기지 않고 온전히 성결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을 정도로 아름다운 마음과 중심을 가졌고 하나님과 백성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범죄를 하면요. 가끔 그런 말이 들려온 적이 있어요. 어이, 뭐, 당회장님이 참, 뭐,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픈, 뭐, 그냥 굉장히 용의 사람, 응? 처럼 말하는데, 왜 범죄했을까? 그런 사람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이렇게 합한 사람도 범죄할 때가 있죠? 이유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런 거 들어보면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언제 용의 사람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언제 사랑한 거 아니고, 어느 뭐든 누군가 잘하면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인 거. 뭐 잘한 거 있으면 아 들어서 칭찬해주죠. 아 그런 것뿐이지. 누구를 구별돼 더 사랑하고 누구를 구별돼 더 칭찬하고 하는 건 아니라면 동일하게 대하고 있는데. 그 누구 영의 사람이라 말하지도 않는데 누구는 영의 사람, 그는 자칭 영의 사람인지 몰라도 제 입에서는 제가 한 건 아니라 이 말. 뭐 옛날에 나갔던 사람 당회장님 다 사랑했는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없다시피 했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은 알아요. 저를 섬기는 주변의 일꾼들은 제가 얼마나 그들을 인해 고통을 받고 수오래 전부터 그들을 염려하고 기도한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뭘 알지도 못하면 당회장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배신을 했다. 아닙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거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랑했다면 제가 그들로 그거 염려하겠습니까? 항상 염려하면서
아주 옛날부터 살아왔는데 늘 그들 위해 눈물벌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고 성도님들에게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그들은 그런 사람들을 모르고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저랬냐. 저에게 너무 힘들게 한 사람들이지 무슨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을 정도로 아름다운 마음과 중심을 가졌고 하나님과 백성을 지극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본성의 악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간 중에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취하게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의 아이를 잉태하고 말았지요. 다윗은 그 사실을 숨겨버리고 애를 썼지만 결국 숨길 수 없게 되자 회개를 써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아를 이방인의 손에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처럼 선한 다윗이 궁지에 몰리게 되자 본성 속의 비진리가 드러나므로 살인이라는 악을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분야, 즉 우리아가 얼만큼 선한 백성인가를 자세하게 하나님이 다루게 하십니다. 우리아가 얼마나 선한 백성이었다는 걸 자세하게 여기 설명해놔요. 간단히 넘어가질 않아요. 이 분야를 보시면. 그렇게 선한 백성을, 선한 신앙을. 다윗은 자기 유익을 취하게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쾌계를 써가지고 넘겨줘 죽임을 당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을 행했습니까? 살인에다가 얼마나 악한 쾌계를 써서 살인을 했습니까? 그것도 선한 백성, 선한 신하를 나라와 왕을 위해서는 정말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백성을 그렇게 처치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자 즉각적으로 철저히 회개하였고 그로 인해 큰 연단을 받게 되었을 때도 지극히 겸비한 모습으로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해 줍니다.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죄를 지적해 줍니다. 다윗이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아멘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고 바로 회개를 한다 이 말입니다. 통일자 회개를 하게 된다 이 말. 사울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 말.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적을 해주니까 오히려 변명을 한다 이 말입니다. 변명을 해. 변명을 하니 결국 하나님 외면하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행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인데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지적을 하니까 곧바로 거기서 순종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합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연단을 감사하게 받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전보다 더욱 선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었지요. 한 예를 들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므로 다윗이 급히 도피하게 되었는데 이때 한 백성이 다윗을 심히 저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은 범죄에 하나님이 외면하셨고 지금 이런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다윗을 아비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또 붙잡는 신하와 장수와 백성들이 또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야 손입니까? 성경에 이미 써 있지만 성경을 모른다 하면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편일까요? 지금 다윗이 엄청난 살인도 하고 범죄에 지금 하나님 외면해서 지금 큰 시험관을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일으켜서 지금 아비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압살롬 편일까요? 다윗 편일까요? 다윗, 하나님이 외면하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 편입니다. 압살롬 편이 아니라 다윗 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쫓은 백성과 장수와 신하들은 죽임을 당했고 그래도 다윗을 붙잡는 신하와 장수와 백성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왜? 누가 선한 자입니까 여기서? 그래도 다윗이 선한 자라 이 말입니다. 압살롬은 악한 자라 이 말입니다. 어찌하면 자기의 아비의 왕권을 탈취하려고 합니까? 이건 얼마나 악한 자예요. 자기 아비를 죽이려고 하는 얼마나 악한 자예요. 그건 용납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아비가 불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걸 알면서도 아비를 저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를 버리진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다고 아비가 불법을 행하라 해서 그걸 따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선만 쫓았어요. 다윗도 지켜주고. 그러지만 아비를 차거나 버리진 않더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참 요나단이 아비를 그냥 이렇게 아비가 악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차버렸다면 요나단을 선하다 사랑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합한 자라고 인정했는데 그 합한 자가 갑자기 합하지 않는 자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를 보내서 죄를 지적하니 곧바로 수용하더라 이 말이에요. 바로 회개하게 된다면 인정하고 회개한다. 그러니 합한 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눈에 하는 말씀을 죄다 버려라 해서는 안 된다 해도 듣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여전히 죄를 짓고 한기로 듣고 흘러버리고 또 그런 말 나오면 싫어하면서 흘러버리고 감사해 받아야 되는데 싫어하면서 흘러버리고 자기 죄에 찔림이 되니까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7년 하려는 하면은 두려워 떨면서도 버리려고 하지 않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합하다 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 반란을 일으키며 다윗이 급히 도피하게 되는데 이때 한 백성이 다윗을 심히 저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왕을 저주하는 백성은 마땅히 죽을 죄를 진 것이며 다윗이 비록 쫓겨다니는 처지였지만 그 한 사람 정도는 얼마든지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을 붙잡는 많은 장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장수 하나만 보내면 그건 즉각 죽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다윗은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더구나 베냐민 사람은 사울의 백성 아닙니까? 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며 지극히 낮고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신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 앞한 다윗은 저주를 오히려 백성이 저주했는데 그걸 용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으로 갚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말한 대로 선으로 갚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누가 오른밤 때리면 나도 따라 오른밤 왼밤 때리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단에서 늘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려주고 속옷 따르면 겉옷도 주고 이런 설교하잖아요. 근데 내게 그런 시험이 왔어요. 그럼 누가 나 오른밤 때리니까 나도 때리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하는 것이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그 좀 가리킨 게. 헛것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억울하게 누명 쓰는데도 그냥 그대로 계실 거예요? 교회가 막 회파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세운 성전 결코 회파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세운 성전 결코 회파되는 게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회파돼요? 왜 현실만 보고 회파됩니까? 나중을 봐야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경우에도 선을 쫓아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선을 쫓아요. 선하게 살라고 가르쳤으니 가르치는 자도 선을 쫓아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난 악을 행하고 그렇게 오른밤 때리니까 나도 오른밤 때리고 그러면 내가 가르친 말씀이 뭐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놓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짓밟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다윗이 혈기 방장할 때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은혜를 배반하고 멸시하는 말을 했을 때 다윗은 당장에 그를 벌하려고 했었지요. 자기가 달라고 안 주는데 왜 가서 벌하려고 합니까? 내가 거기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나요 나발이? 그냥 도와줬지 쪽에서? 그리고 좀 달라니까 안 준다고 왜 가서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심히 겸비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도 주신다면 때를 따라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이 합한 사람들은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합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죄만 짓게 돼요. 합한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신 말씀대로 영적인 복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런 고난을 통해서 바로 다윗은 이 하나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익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욥도 다윗도 이렇게 연단을 통해 본성 속에 있는 비진리까지 빼어버린 후에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육적으로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은 연단받기 전에도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연단받은 후에는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고, 그러니까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이거 엄청난 큰 축복 아닙니까? 축복을 받았고 일곱 아들과 세 딸들을 낳았는데 그 딸들은 전국에서 가장 아리따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더군다나 성결되니 회춘까지 했습니다. 회춘. 욥은 자녀들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장성해서 나 서로 부르고 잔치도 벌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연단을 통해서 회개하고 이제는 성결된 사람이 됐다면, 그러니까 회춘해버린다 하면, 그러니까 또 자식을 낳는데 나이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또 자식을 낳는데 몇 낳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너무 많죠?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다섯, 여섯, 일곱. 그만할까요? 여덟, 아홉, 열이나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 나이 많이 들었어요. 외친하니까. 성결되니까 외친한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아리따운 딸들을 낳았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영육간에 이렇게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또 다윗은 연단 후에 그 왕위가 견고히 섰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대대로 기념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고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릴 각 사람의 영광에 대한 설명입니다. 혹은 해처럼 혹은 달처럼 또 여러 별들처럼 각자의 영광에 차등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런 차이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 온전한 영의 마음을 이루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영혼육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바로 온전한 영의 마음을 이루어 해와 같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이지요. 이제 본성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2차 영혼육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3차 영혼육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들으신 말씀을 온전히 양식 삼으심으로 온전한 영의 마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하시다가 천국에서는 해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다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혼육을 통해서 이제 내가 누구라는 거,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는 걸 지금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또 마음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 마음 아닙니까? 주인인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건 이제 한참 후에 하나님이 영혼 불러가시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썩어져 버려요. 냄새나고 추해져 버려요. 그냥 무덤에 있어봐요. 그냥 며칠 있다 가봐요. 막 구더기가 버글버글해서 썩은 냄새다. 그런 이걸 무엇 때문에 사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육을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매일같이 성도님들 그냥 얼마나 정성 들여요, 육을, 몸을 위해서. 몸에 그냥 세수하고, 또 뭐 닦아내고, 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그리고 또 뭐 한 주도 마사지하고, 그냥 더 예뻐지고, 이 얼굴을 위해서 얼마나 합니까? 머리도 그렇고, 그냥 온갖. 그럴 시간에 한 절반만 할애해서 마음에 할례하는데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딱 할례를 하고 나면,
여기다가 한 시간 투자할 거, 10분만 투자해도 한 시간 투자하는 것보다 더 예쁘게 될걸요, 얼굴? 마음이 고와지면, 마음이 성결되면. 그래서 회천에 와요. 그럼 피부도 고와지고, 주름도 없어지고, 있는 주름까지도 없어지고, 피부에 탄력 있고, 20대처럼 탄력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뿐입니까? 우리 주인인 마음을 사랑해야죠, 마음. 그래서 마음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지금 배웠으니까, 이 악을 쫓는 비질의 마음 뽑아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면 되죠.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게 중요한 마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위해 살라,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살라,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이 잘 되면, 육도 따라서 잘 된다, 이면 건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육도. 내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가 잘, 즉, 세상 사업도, 일도 만사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진다, 이 말. 내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건강해진다, 이 말. 바로 제가 항상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접하고 나서 지금까지, 32년 동안, 저희 가족들까지 병원 한 번 안 가고, 약 한 번 안 먹어보고, 주사 한 번 안 맞아보고, 세상 방법 전혀 써보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지 않습니까? 바로 내 영혼을 위해 살면, 이렇게 육은 자연히 거기에 따라간다. 왜? 주인이 영혼이니까. 영혼 주인이 잘 되면, 육은 주인의 마음에 순종하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대로 따라준다. 이 말. 그러니까 그때는 영혼이 잘 되면 다이어트인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니까, 육은. 아, 나 몇 키로 나가야 되겠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몸이. 먹는 거, 뭐가 조절이 돼가지고. 맞춰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예? 네? 다 사실입니다. 다 그런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그러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 사업 잘 되기 원하면 잘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어제, 어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기도받으러 왔어요. 갑자기 사장이 돼가지고 왔어요. 갑자기 사장. 근데 내기도, 인간 내기도 어려운데 딱 사장님 돼가지고 와서 축복 기도 받으러 왔어요. 축복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이제 시작이죠, 시작. 축복 기도를 받으러 와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해주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은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심히 어려울 때도 항상 담보로 제공해줬고, 또 보증, 그리고 이제 그 뭐 빌려주는 게 뭐죠? 어음? 항상 어음을 꺼서, 빌려서. 교회가 뭐 보이는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그런데도 항상 어음을 끊어서 교회 어려울 때마다 그 어음으로 맞게 해줬습니다. 본인도 어려운데도, 본인 장로님도 어려운데도. 그래도 회사가 있으니까 어음을 끊어줄 수 있어가지고 교회 어려울 때마다 그 어음으로 맞고, 그럼 교회에서는 갚아주지 못해도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장로님이라면. 그래서 제가 그걸 상기시키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이 어려울 때 이렇게 담보도 잡혀주고, 아버지 전을 위해서 어음도 이렇게 막아주고, 이렇게 힘을 쓰고 힘쓴 아들입니다. 아버지 제 하늘 문을 열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라고 축복의 기도를 빌어줬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그 장로님 축복 주신 것을 이제 축복 주실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저도 축복 기도를 빌어줄 수가 있었다, 이 말. 근데 축복받을, 뭐, 그릇도 안 되는데, 무조건 나 축복해주세요. 12조 얼마 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됩니까? 축복받을 그릇을 만들어 놓고 축복을 받도록 해야지. 그리고 축복해주면, 이제 아버지가 거기에 축복 기도해준 대로 역사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시간이 가서 그냥 기도.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줄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단아 질병이 않구나 어둠아 연약함아 물러가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을지니라. 빛이여 임하라. 온몸에 빛이여 임하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으라.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제 세포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간구하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되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되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동일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불똥 없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가족 일터를 성령의 불담으로 총무천사로 주님의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게 하시고 구워줄 전 꾸지 않는 법 머리 되는 축복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장님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2부 대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